안녕하세요. 유니온메이드입니다. 모두 다잘 지내셨죠? 부모님들 괜찮으시고요. 모두 진짜야 만데 유튜브 채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. 자,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모델은 바로 요 피코트입니다. 나와 주시죠. 자, 이 피코트 모델 모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제임스 딘도 당시에 가장 좋아했던 옷이고, 모두가 남자라면은 열망하는 그 옷, US 네이비 30년대 피코트입니다. 네, 한번 가까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실물 자체도 지금 엄청 깔끔하게 돼 있고, 특히 이 30년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40년대랑 큰 차이를 보이는 게뭐 딱히 크게는 없지만, 뭐 내부 택 정도의 이제 자수로 된 이런 스티치, 네, 그리고 뭐 촘촘한 이런 뒤에 지그재그 느낌들인데, 뭐잘 보일지 모르겠어요. 근데 아무튼 이런 디테일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빈티지의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이 되고요. 네, 그리고 이것도 안에는 리바이스 당연히 입어주셨고,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또 입은 거는 이제 40년대 피코트 모델인데요. 네, 큰 이전과 디테일은 다르진 않지만, 예, 보시다시피 안에 여기 있는 자수는 프린팅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렇고 자수는 아니고 프린팅으로 되어 있고, 여기 지그재그 같은 경우도 좀 30년대보다는 확실히 조금 촘촘하진 않고 좀 완만하게 되어 있는 편이고요. 하지만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? 이 피코트를 입었을 때 뿜어지는 그 아우라, 그게 가장 중요한 느낌이지 않겠습니까? 한번 이렇게 동시에 같이 단추를 끌어모아 주고, 네, 이게 잘 너무 퍽퍽해서 잘안 되네요. 30년대와 40년대 동일한 그 키와 무게, 자 스펙으로 자 동일한 사이즈의 자 핏을 보셨습니다. 느낌이 오시나요?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요?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자기 전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자 진짜야만대 유튜브 채널 자 많은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그럼 부디 부디.